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어디를 한번 봐주냐면, 여러분 요약집 그 98페이지, 그제? 무슨 8페이지? 98페이지, 그거 보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3번, 그죠?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에 끊고, 길 때는 무조건 경우 끊어야 된다. 당사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당사의 특약이 없으면 하는 말은 관습상의 법정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자, 1번.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자, 여러분, 승낙을 얻어 신축했다 하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결론,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다. 쭉 읽는 거, 다 읽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2번.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정류, 공매, 강제 경매, 공유물분할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라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법정상권 승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여러분 4번 앞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뭐만을 양도하면서, 건물만을 양도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됩니까? 빨리. 법정 지상권 되죠? 법정 지상권 되죠? 그럼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고. 그럼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별도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건물만을 양도해서 건물 사면은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는 법정상권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는데 따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정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뭐 행사하지 않고, 무슨 차로? 임대차로.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뭐 한 거로? 포기한 거로 본다. 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잘 나온다 다. 여기 4번 짱 중요. 잘 나오는 거고.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미등기 건물 샀다. 아까 미등기 건물 샀다. 미등기 건물 샀다. 아까 이전 등기 안 되면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미등기 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상의 법정상권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자, 용 갑이 하면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근데 을이 대지와 함께 미등기인 상태 건물을 매매하고 을 명의로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끊고. 요거는 무슨 게 매수고? 빨리. 함께 매수지.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나오면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럼 그 후에 또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아까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그래서 5번은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면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그치?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매매하면서 대지의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경력 건물 등기도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하면 이것도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됐습니까? 5번, 6번은 무슨 게 매수다? 함께 매수. 그치? 그렇게 나온다면 지문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서 풀면 안 되고, 기본도, 이 전부 다 판례인데, 기본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뭐를 기억해야 된다? 유형. 그래서 5번, 6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4번은 제목 붙이면, 4번은 아까 뭐, 관습상의 법정상 걸 뭐 하고, 포기하고, 무슨 차? 토지 임대차. 그 다음 7번 갑니다. 토지를 매도한 후 장차 건물이 뭐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 건물을 뭐 한 경우, 신축한 경우. 자, 철거될 것을 뭐 하면서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법정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8번.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자의 뭐를 얻어 동의를. 자, 아까 저 요거죠. 공유 토지의 공유자 이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무슨 축? 신축 하면 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야?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분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고 뭐 건물 이전, 토지 지분 이전 하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한 사람이 다른 공인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끊고 건물을 양도하거나 건물을 뭐 하거나 양도하거나 지분을 양도한 경우는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고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소장 공유 토지를 뭐하여 분할하여 하면 뭐하여 분할하여 토지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의 단독 소유로 바뀐 경우는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8번 이런 식으로 다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무슨적 공유관계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자기의 특정 부분에 신축, 자기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은 같은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같은 거로 본다. 그래서 지분 이전하면 무슨 지상권 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 구분 소유 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에 각각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뭐 하면서? 소유하면서. 자, 요까지 하면은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거로. 그 토지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각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갑 소유의 대지에 관하여 을이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자, 갑이 소유하던 토지에 관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을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모아여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마쳤다. 자, 그러면 만약 을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어쨌든 을이 이전 받고 난 뒤에 을이 건물하면은 어쨌든 건물이 있는 길을 기준으로 하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자, 근데 그 후 병이 을로부터 위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각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대지에 관한 을 병 명의 각각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하면은 자, 을 갑 토지에 을 병의 등기가 원인 무효다 하면은 처음부터 누가 토지 소유자? 갑. 그러면 토지는 누구? 빨리 갑. 건물은 누가 신축? 을. 하면 처음에 건물 지을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쭉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간에 읽으면서 빨리 맨 끝에 나올 결론이 뭔지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일치하면 여러분 생각이 맞는 거고 일치 않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는 쭉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거. 그래서 여기는 을과 병의 토지에 대한 을과 병의 등기가 무효 등기다 하면 토지는 여전히 누구? 빨리 갑. 건물은 누구? 을. 이 신축에서 병에게 넘어간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10번 환지 처분 나왔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상권 나왔을 때 읽어갖고 이해해서 100% 이해해서 맞춘다 하면은 시험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고 포기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딱 유형을 가지고 하면 나왔을 때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무슨 처분? 환지 처분. 환지 처분된 경우는 법정상권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근데 고 2번 안 해도 좋다. 2번 넘어가고 그죠? 자, 11번 가는데 몇 번? 11번. 적법하게 무슨 신탁된 토지 위에 명의 신탁된 토지 위에 자, 적법하게 명의 신탁됐다면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수탁자. 그럼 다시 적법하게 명의 신탁된 토지 위에 하면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끊고 수탁자 건물을 뭐 한 후? 신축한 후.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하죠. 됐습니까? 명의 신탁이 뭐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가 신탁자에게 뭐 된 경우는 환원된 경우는 자 여러분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제 여러분 신탁은 여러분 신탁이 넘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신탁은 신탁됐잖아요. 그치? 신탁은 대외적으로는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면은 뭐 신탁자가 소유자 맡긴 사람이. 그래서 신탁했을 때 제3자가 안 개입되지 않으면 신탁에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 신탁자 소유자. 그게 중요하다. 제3자가 안 들어있으면 누가 소유자? 빨리 신탁자가 소유자다 말이지.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거기에서
적법하게 신택된 중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끊고. 그럼 일단은 자기들끼리 근데 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뭐된 경우? 환원된 경우 하면 어쨌든 신탁이 환원됐다는 할 때 토지는 누구 거냐 하면 자기들끼리 누구? 신탁자. 그래서 신탁자가 토지 상태에서 누가 신축했다? 수탁자가. 그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탁자는 다시 지금 신탁에서 뭐 수탁됐단 말이지. 근데 누가 건물 지었냐면은 누가? 수탁자. 그럼 건물은 누구냐면 누구? 수탁자인데. 됐습니까? 그럼 이건 제3자가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럼 건물은 누구? 수탁자. 그래서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결론은 법정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수탁자는 토지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뭐 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 12번. 건물 등기부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모한 후, 신탁한 후,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과 부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을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상권을 신탁자는 모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지? 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 자, 요까지가 이제 요 안에 지문에서 잘 나온다. 나머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가 됐다, 토지가 매매가 됐다, 건물 철거 특약 없다 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그 다음에 또 무슨 개매수? 함께 매수. 그 다음에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는 거.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12번은 주어가 뭐가 주어고? 신탁자는. 자, 여러분 신탁자는 나왔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제3자가 나오면은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제3자가 안 나오면은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렇지. 그래서 그 뒤에 신탁자는 주어 끊고 무슨 자는? 제3자에게는 하면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가 소유자지. 누가 소유자? 수탁. 제3자에게는 자기 그 건물에 자기 소유물 뭐 할 수 없으므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거기까지 됐습니까? 제3자의 관계는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그럼 건물의 그 건물과 부지의 토지 소유가 동일의 소유물 전제로 한 법정상권을 신탁자는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누가 법정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수탁자가. 무슨 자가? 수탁자가. 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니까? 빨리. 수탁자니까. 그런 말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법정상권 한번 승립하면은,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상권 승립하면은 건물이 뭐 해도? 멸실해도 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면 일반 지상권은 처음부터 계약으로서 기간과 범위를 정해놓잖아요. 무슨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은 어디에? 계약서에 범위와 기간을 정해놓잖아요. 그지? 그럼 법정지상권은 일단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잖아요. 자, 갑 토지에 갑값 해서 을이 건물 샀다. 그럼 을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법정 지상권이 딱 승립하면은 뭐가 정해지느냐 하면은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거든. 뭐와? 기간과 범위. 기간은 어느 거? 건물이 있던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고, 그럼 범위가, 이 건물이 있던 범위가 정해졌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법정상권도 건물이 뭐하고 멸실해도 법정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다시 법정상권자는 다시 종전에 있던 건물과 건물의 기간과 건물의 범위 안에서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 한번 승립해가지고 뭐가 정해지면은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면 그럼 지상물이 뭐해도 멸실해도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안 거지. 그거. 그럼 법정지상권은 처음에 성립할 당시에 있던 건물, 건물 멸실했다. 법정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그럼 새로 건물을 신축해도 여전히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뭐 그 범위와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종전에 있던 뭐 구건물, 멸실된 건물의 기간과 범위 안에서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런 게 어디 있냐면은, 거기에, 101페이지 메뉴에 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101페이지 메뉴에 방가로 1번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토지의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무슨 축? 신축되어 하면은 무슨 경매? 일괄. 설정자가 뭐 하고 있는 때, 신축되어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죠? 맞습니까? 예.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의 경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지 못하고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는다? 토지 대금. 이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 다음에 토지의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건물이 하면은 설정 당시에 뭐가 있다? 빨리. 건물이 있네. 설정 당시에 뭐가 있네? 건물이 있네.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됐습니까? 토지의 저당권, 일단은 설정 당시에 법정상권이 성립하느냐, 아느냐 하는 거다. 그럼 설정 당시에 뭐가 있네? 건물이 있네. 건물이. 그럼 법정상권 요건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축? 신축, 전축, 개축, 개축된 경우도 법정상권은 뭐하지만? 성립하지만, 언제 건물을 기준으로?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과 범위가 뭐 된다? 한정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 다음에 그 3분의 1번 토지와 지상 건물이 공동 저당 설정 후 나오면 요거 가야지 빨리. 요거 2번 토지와 건물의 무슨 저당 후 공동 저당 후 건물이 뭐하고 철거하고 끊고 후에 끊고 철거하고 끊고 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소멸하고 어디에만 저당권 빨리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뭐, 그 1번, 3번의 동그라미 1번, 2번 같은 내용이다, 전부 다. 되겠습니까? 그 순서대로 하면 된다. 잘 나온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하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4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몇 조? 305조와 몇 조? 366조는 무슨 규정으로? 강행 규정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5번 법정지상권이 승립한 후에 자 아까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면은 뭐가 정해진다 빨리?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건물을 뭐 해도 철거해도 종전에 있던 건물의 범위와 기간 안에서 여전히 법정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승리 후에 건물을 신축, 전축, 개축, 개축해도 법정상권은 그대로 뭐하지만 존속하지만 항상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구건물 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법정상권의 효과 무슨 지상권의 효과 법정상 그거 시험 문제 짱 중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요 법정상권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거. 법정상권이 승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잘 출제하고 그럼 법정상권이 다음 중 옳은 거 틀린 거 하고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그럼 법정상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법정상권자가 법정상권 뭐 없이 등기 없이
어, 법정상권자가 지상권들. 처분한 경우의 효력 몇 가지? 다섯 가지.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그러면 요 지상권 등기는 무슨 요건인데? 처분 요건인데. 뭐 없이? 뭐 없이? 등기 없이 처분해. 그럼 여러분, 자, 요거, 갑갑, 무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을이 샀습니다. 을은 무슨 지상권입니까? 빨리.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지? 자, 법정지상권인데, 을이,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지상권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자, 그럼 을이 이걸, 이 건물을 뭐 하려면은, 병에게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은, 처분이라는 게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하려면 몇 개 등기? 두 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과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등기에서 지상권 이전 등기 몇 개 해야지? 두 개. 근데 무슨 건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는 말은 무슨 것만 이전? 소유권만 이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 효력. 판례입니다, 전부 다. 판례인데. 판례인데 효력은 그대로 뭐다? 그럼 종물 이론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항상 우리 그 논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죠. 이러이러해서 결과는 이래요. 이걸 무슨 법? 연역법. 무슨 법? 연역법. 결과부터 이야기하고 이유 이러이러했다. 이건 무슨 법? 귀납법. 이렇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국어에서는 뭐 연역법을 뭐 연역법을 뭐 미괄식 결과 그지? 연역법을 그다음에 귀납법을 뭐 두괄식이라 죠. 먼저 결과부터 이야기가 쭉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요거는 지금 결과 등기 없이 처분해도 지상권 등기 없이 원래 지상권 등기는 무슨 요건이지만 처분 요건이지만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해도 효력은 판례는 그대로 뭐다? 유효. 아니 처분 요건인데 왜 등기 없이 처분했는데 왜 유효냐? 이유. 이유. 판사들은 항상 이유를 갖다 드리대야지. 그게 종물 이론.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 백조양. 물건 이론인데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든. 무슨 건 이전?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어느 게 주된 권리?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 양, 소유권 이전하면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무슨 권 양도? 지상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하고 두 번째, 이제 하고 난 뒤에, 요거 뭐, 양도인, 요거 뭐, 양수인. 그럼 양도인은 누구로부터? 빨리, 토지 소유자로부터. 자, 양도인은 누구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양도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앞으로? 양도인 자신 앞으로 무슨 권 등기한 후에 지상권 등기한 후에 다시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이전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지만 누가 안 났으면 양도인이 안 났으면 누가 안 났으면 양도인이 안 나면 누가 나서야지? 양수인. 그래서 양수인은 항상 직접 우리는 건너뛰는 거 허용 안 하잖아요. 양수인은 누굴 대위하여? 빨리 누구?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계속 얼풀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누구 앞으로? 누구 앞으로? 그렇지. 양도인 앞으로. 요걸 도자를 숫자로 바꿔서 잘 낸다. 누구 앞으로? 양도인 앞으로. 무슨 건 등기? 지상권 등기 해줄 것을 뭐한 뒤? 청구한 뒤. 다시 누구에게서? 양도인에게서 누구 앞으로? 양도인에게서 누구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양수인 앞으로 무슨 건? 지상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자,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요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 간에 무조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요 양수인은 지금 무슨 점?
약점. 무슨 점? 약점. 무슨 점? 약점. 어떤 약점이 있다?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 받았다는 뭐? 약점. 근데 어느 게 훨씬 크냐면은 의무가 훨씬 크다. 뭐가 훨씬 크다? 의무 큰 사람 무조건 누가 법정상권이 성립하면 누가 건물 소재가 되든지 간에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약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무슨 하장? 적반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토지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지금 생략됐던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무슨 하장? 적반하장. 이런 말 안 쓰고 신의 칙상 뭐 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 지상권을 절대로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는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법정지상권자 누구 빨리?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빨리? 누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는 빨리? 누구? 양수인.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자, 그 다음.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아까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무상. 근데 법정지상권은 완전 토지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다시 토지소유자 의사와 뭐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거든 그래서 무조건 무슨 상? 유상. 그래서 지상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치료에 관한 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다섯 개.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또 요거 조심해야 될 게. 그럼 요 지금 법정상권이 있잖아, 그지? 그럼 법정지상권자잖아요. 병이 건물을 매매로 이전받았다. 지상권 이전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지? 못 받죠? 이전 등기가 돼야 이전되는 거지. 지상물 소유자는 아까 요구했잖아.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빨리. 양도인. 그러면 아까 뭐 효력, 뭐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아도 효력 자체는 뭐하고? 요거. 단지 법정지상권자는 누구? 빨리.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나, 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매했을 때는 건물 소유권만 이전받고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요, 잘 나온다, 이게. 경락받았다. 경매로, 무슨 매로? 경매로 건물 소유권 이전받았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는 꼭 기억한다, 이거.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건도? 지상권도, 법정지상권도 취득한다, 이게. 꼭 기억한다. 법정지상권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짱 중요. 무슨 매로 이전받은 경우는 경매 꼭 기억한다. 그거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게 그 102페이지 있는 거다. 이게. 법정지상권은 효과. 무슨 지상권은 효과? 법정지상권은 법률 관습법에 당연히 취득하고 등기를 필요하지 않은 그러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양수인 앞으로 무슨 건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 건물 이전 소유권 이전 아, 건물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몇 개 해야 되지만 두 개 하지만 무슨 것만 이전해도 소유권만 이전한 경우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끊고
의사표시를 반대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무슨께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아 건물 양수인에게는 지상권 이전 등기에 관한 무슨 청구권 등기청구권이 인정한다. 그 다음에 2번 등기청구권이 인정. 그 다음에 2번 건물 양도인이 등기 절차에 뭐하지 않을 때 협력하지 않을 때 요거 원래는 양도인이 해가지고 이전해줘야 되는데 양도인이 협력 안 하면 이제 누가 나서야지 빨리 양수인은 그 다음에 협력하지 않을 때 끊고 그 다음에 건물 뭐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누가 앞으로 양도인에게 해줄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 등기가 격려되면 양수인은 이어서 양도인으로부터 지상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법정상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저 이런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 간에 무조건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는데 그게 지금 3번 지상권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대지 소유자가 주어 끊고 양수인에 대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무슨 하장? 적반하자. 그럼 지금 생략됐다. 뭐를 잡아가지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4번 건물 소유로 인하여 법정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 소유권 이전받은 매수인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법정상권 취득한 그럼 자 만약에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무슨 지상권도 법정상권도 무슨 께 함께 그러나 매매로 이전받았다 법정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고 뭐 무슨 등기가 돼야 이전 등기가 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돼야 법정상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은 건물 소유자는 누구 빨리 양수인 법정상권자는 누구 양도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몇 페이지 갑니까? 105페이지 그지? 여러분 분묘기지권도 지상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토지를 빌려가지고, 토지에다가 물건을 설정해가지고, 뭐를 지으면은, 건물 지으면은 뭐, 지상권. 토지 빌려가지고, 뭐를 지으면은, 봉분 설치하면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아니, 분묘기지권을 특수지상권이다, 이런 등에. 단지 이제, 건물 대신에 뭐를 설치한다? 봉분. 묘. 그치?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민법 규정 X, 어떻게? 관습상, 법상의 권리. 어디에는 규정이 없고?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무슨 법상의 권리? 관습상. 그래서 전부 다 팔래. 그 다음에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몇 가지에서 승립합니까, 빨리? 세 가지.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할 때와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몇 년? 20년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 이때는 뭐를 취득시효합니까? 토지 사용권 무슨 사용권? 토지 특수지상권이다 그냥 그 다음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뭐? 타인에게 뭐한테? 처분했대. 근데 여러분 그 2번 아까 동의 없이 묘설치해갖고 몇 년? 20년 해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취득시효한 경우는 지료 지급 의무 없다. 근데 3번은 만약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은 지료 지급 의무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에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의 없이 묘설치해 가지고 20년 지나면 이장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토지사용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 두 가지 요건 몇 가지? 두 가지 무슨과 시신과 봉분 그러면 명당자리 감요해 가지고 20년 지나도 토지사용권 시효취득할 수 없고 시신이 있어도 봉분이 없다 평장됐다 사용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분묘기지권은 그 봉분 그 자체가 공식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는 분묘지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동의 없이 묘설치해서 몇 년?
20년 해가지고 분명히 이권을 시효치르게 했는데 어? 꼭 조심한다 토지사용권 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 합장 단분이든 쌍분이든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그 치료 아까 했죠. 승낙을 얻어 설치해가지고 승낙을 얻어가지고 한 경우 치료는 당사 약정이 있으면 그랬다 약정이 없을 때는 뭐 무상 그럼 별 볼 일 없고 아까 자기 토지에 묘가 있다 누구 토지에 묘가 있다? 자기 묘 철거 특약 없이 토지 매매가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이걸 뭐를 시효취득한다 했습니까? 토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 아니다 토지 사용권을 시효치 토지 사용권을 시효취득하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아까 했죠 전세권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았다 다시 전세권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았다 자유롭다 지상권 기간 정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OX X 무슨 기간 최단기간 그럼 최단 설정 당시에 구조와 종류에 따라 최단기간 설정 당시에 구조와 종류를 알 수 없으면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그죠? 그래? 자 근데 요 분묘기지권도 지상권 맞다 틀리다 맞다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 건물 대신에 묘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상권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고 기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기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분묘기지의 승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긴 하지만 그 존속기간 내에 관하여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당사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권리자가 분묘를 수하고 됐습니까? 분묘를 뭐하고? 수하고 뭐하는 동안? 봉사하는 동안 수호는 여기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 뭐를 하고? 관리하고 뭐를 지내는 동안? 제사를 지낸 동안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뭐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정지상권이 다른 제일 어려운 데다 물건 중에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요걸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세 번 뭐 하듯이 쫙 이제 앞에 강의 들었잖아요 선생님, 나 생각이 한 개도 안 돼. 어차피, 그죠? 생각은 안 나도 들었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그지? 맞습니까? 3월, 4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쭉 읽으면서 하면은 생각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기본적인 용어를 따듬어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럼 구분 지상권은 뭐냐면은 여러분 일반 지상권은 뭐 하는 거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그지? 사용해서 뭐 지상물을 설치하는데 토지를 사용하는데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노? 지상권은 소유권을 미치는 범위하고 똑같다 이게 무슨 권이 미치는 범위? 소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구분 지상권은 만약에 우리 집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간다 그래 무슨 전선이 고압 그럼 못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걸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근데 이제 환전해서 그러면 여기 지나가야 되면 요 공간만 쓰면 되거든 토지는 쓸 필요 없고 그럴 때는 요 공간만 내가 좀 쓰겠습니다 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용인 물건을 설정하는 걸 그걸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이란 말이죠. 일반 지상권은 어디를 다 쓸 수 있다. 토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당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다 쓸 수 있지만 구분 지상권은 일정한 공간, 지상 일정한 공간. 그다음에 우리 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이게. 못 지나가게 할 수 있고 그럼 지하철 공사에서 지나가야 되면은 요 공간만 좀 씁시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지상권? 빨리 구분 지상권.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지상 공간은 일정한 층, 지하 공간은 일정한 층.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여기는 포인트가 몇 개냐면 세 개인데 뭐가 세 개냐면은 여기도 어쨌든 구분 지상권도 지상권 맞다 틀리다 맞다 어디에든 등기한다 빨리 토지에 하는데 첫 번째 설정계약 플러스 뭐한다 등기
설정계약 플러스 뭐 등기하면서 뭐를 등기한다? 범위. 뭐를 등기한다? 범위.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 뭐를 등기한다? 빨리. 범위. 그럼 두 번째,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상권이지만, 지상권이지만 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수목. 세 번째, 여러분 지금 토지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토지를 뭐 하고 있다? 쓰고 있다. 토지를 쓰고 있는 거 그걸 뭐, 무슨 권이라노? 용익권. 토지를 쓰고 있다. 용익권자가 있는 경우 용익권자에 뭐가 있으면 승낙 얻으면 다시 제3자가 누가? 제3자가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그게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분지상권, 구분지상 수목은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왜? 땅에 붙어서, 나무는 땅에 붙어서 무슨 쭉? 쭉쭉쭉 하기 때문에. 무슨 쭉? 쭉쭉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목은, 구분지상권이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 끊고, 요걸 토지 용익권자. 무슨 권자? 토지 용익권자. 때에 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끊고, 그의 뭐 없이는, 승낙 없이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즉 제3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의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 지금 토지에 용익권은 요 지금 네 개,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용익권자에 뭐가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무슨 권? 지역권 잠깐 쉬었다 합니다.